이 내용 잘하실 것 같은데요. 좀 배경 좀또 추가적으로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글쎄요, 이제 뭐 일본식 부동산 버블 침체 이런 말씀들 뭐 혹은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긴 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동의하지는 아, 않습니다. 그래요? 예, 동의하지 않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아, 물론 제가 23년에 부동산 시장을 말씀드렸었는데 24년, 5년에는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라는 질문에는 제가 뭐라고 답변드리냐면 모릅니다. 전 모릅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이제 부동산 매매 가격이든 경제 성장률 전망이든 이 전망치라는 게다 선행지표에 기초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24년을 전망할 수 있는 선행지표 자체가 없어요. 없는데 어떻게 24년을 전망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뭐 이렇게 점쟁이가 아니니까 그것은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의견은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근데 부동산 시장의 장기 침체를 주장하시는 분들, 특히 일본식 침체를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의 근거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우리나라의 역사적으로 봤을 때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하락하는 그런 기간은 역사적으로 다 확인해 보니까 한 4, 5년 정도 됐다. 그러니까 역시 22년부터 매매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는데 4, 5년 가지 않겠느냐 라고 표현하는 것인데 거기에는 상당한 어폐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저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과거에는 이 모든 사이클이 굉장히 롱텀하게 일어났었어요. 상승 국면도 천천히 일어나고 하락 국면도 천천히 일어나요. 금리도 마찬가지예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2015년부터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는데 보세요. 2015년에서야 12월에 한 번, 그리고 1년 만에 16년 12월에 한 번, 17년에는 고작 세 번, 지금 생각해 보면 또 18년에 네 번, 다 베이비 스텝이에요. 그러면 15, 16, 17, 18년 동안 베이비 스텝 9번 했으니까 그냥 2.5%포인트도 안 올린 거예요. 2.25%포인트 올린 거예요. 4년 동안 이렇게 천천히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이루어졌던 롱텀하게 시장 경제가 움직였던 그런 사이클하고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특히 2020년 팬데믹 위기 때 급격하게 금리 인하하고 또 급격하게 금리 인상하고 이런 사이클과는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랬으니까 이번에도 그럴 거야 라는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모른다, 모르지만 그래도 사이클이 짧아지고 있다라는 것에 저는 동의를 하기 때문에 금리가 많이 떨어지고 금리를 확실히 인하하고 시장의 긍정적인 어떤 정책 기조나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릴 경우라면 매매 가격은 다시 플러스로 반등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제 소견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건 분석이 아니고 구분하셔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부동산 매매 가격이 장기적으로 일본식 침체가 있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주된 그 근거가 아마 인구예요. 우리나라도 2020년부터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만의 인구 구조에 굉장히 두드러지는 특징 한 가지가 뭐냐면요. 인구의 규모가 증가하냐 감소하냐. 인구 규모의 증감보다 더 중요한 게 인구의 이동이에요. 무슨 말이냐? 서울 수도권, 그러니까 경기, 인천, 서울까지 하면 수도권이죠. 수도권 인구는 계속 늘어요. 2040년까지 늘 거예요. 이건 제 전망이 아니라 통계청의 인구 추계입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줄매도 불구하고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현상은 지배적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의 조정이라고 판단한다면, 굳이 이걸 가지고 수요라고 판단한다면, 전체적인 조정이라기보다는 지방, 소위 이제 인구 소멸 도시,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가격이 더 크게 조정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가늠해 볼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이나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늘어날 것으로 통계청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믿고 그걸 전제로 깔기 때문에 굳이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의 움직임을 예측하기보다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해서 시장을 달리 판단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한 가지 갖고 있고요. 그 다음 또두 번째로 중요한 건 인구라는 관점에서 인구가 줄지만 가구가 늘어요. 가구 수가 계속 늡니다. 왜냐하면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까지는 증가해요.
1인 가구의 증가 속도는 가장 빠르고요. 네. 3인 가구 증가 속도는 거의 0% 수준, 네. 0%대로 서서히 증가해요. 근데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이상 가구, 네네. 이들 가구 수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인구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네. 1, 2인 가구를 중심으로 해서 가구 수는 늘어난다라는 게 통계청의 가구 추계입니다. 그럼 그것을 기본으로 생각해 본다면 주택 전체 총 수요는 늘어날 수 있겠구나. 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인구 감소 때문에 우리나라도 똑같이 부동산 매매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그 증거 자체가 저는 좀 미약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네. 다시 한번 강조한다면 24년 이후의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제가 가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냥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그런 몇 가지 정보, 경기를 판단한 통계에 기초해서 말씀드린다면 그래도 부동산 매매 가격이 이렇게 크게 폭락하는 장기간에 걸쳐서 폭락하는 그런 것을 예견하는 데는 좀 다소 이 정보가 불충분하지 않나 하는 네. 생각을 좀 저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